어떻게 쓸까? 어떻게 써야 돼요? 어떻게 써야 돼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하세요. 어떻게 써야 한다? 라고 제가 원칙이나 공식을 알려드리면, 이게 자소서 같은 거왜 이렇게 요즘엔 뭐 편입 자소서는 따로 단행본이 나오진 않았지만 취업 파트에 가면 자소서 책이 수십 권 있어요. 그럼 그 자소서 책을 보면 다양한 이론들이 있어요. 스타 공식이라고 아니면 햄버거 공식이라고도 있고요. 무슨 뭐 CSRQ 뭐 이런 공식이 있고요. 여러 가지 공식이 있어요. 이렇게 두 문자 따갖고 뭐 어떻게 써야 되나 자기의 무슨 강점과 약점을 쓰고 약점을 보완한 사례를 쓰고 그 약점이 보완돼서 다시 이것이 강점으로 재정립된 케이스를 순서대로 쓴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공식들을 알려드리면 대부분의 이제 자소서 강의에서는 아, 그렇게 쓰면 되는구나 라고 되게 학생들 표정이 결연해져요. 그러나 이 결연한 마음을 들고 자기 모니터 앞에 가서 딱 앉으면 예, 세상 쓸데없는 짓이죠. 예, 세상 쓸데없는 짓이 돼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쓰세요? 라는 것은 이거는 그냥 교보문고 가셔서 자소서 책 목차만 보시면 다 나올 만한 것들이고요. 목차 보시면 아마 다 공감이 될 거야. 아, 그렇지.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쓰는 게 좋은 거야. 라고 하는 게 그냥 왠지 이제 그런 거몇권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자소서 책도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여러분도 충분히 들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쓰라? 라고 하는 거는 저는 별로 말씀해 드리고 싶지가 않은 것이 제가 논술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잘 쓰세요? 이러면 잘 쓰실 거예요? 깔끔하게 쓰세요? 이러면 깔끔하게 쓰실 거예요? 네,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쓰세요는 별 의미가 없고요. 네 얘기를 쓰시면 돼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쓰시면 됩니다. 이 말을 좀더 다른 말로 바꿔서 하면 각자의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그냥 일단 막 쓰세요. 그냥 일단 막 쓰세요. 처음부터 완성된 자소서가 나올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써야 돼요? 라는 질문은 최종적으로 어떤 자소서가 나와야 돼요? 라는 질문인데요. 최종적인 자소서를 초안에 쓸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초안을 쓰려고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자소서를 잘 쓰려면 지금 막, 당장, 어떻게든 무슨 짓을 해서라도 쓰시면 됩니다. 어떻게 써야 할까의 방점은 어떻게가 아니라 쓴다에 찍히는 거예요.